2020년 4월 14일이고요. 지금 오늘 시장의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. 한 100종목 정도가 되는데 단기나 단타 매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심하다.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많이 발생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하는 게 물론 뭐 단기나 단타 매매를 하는 거는 하면은 순간적으로 수익도 많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손실도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장단점이 있죠. 그러나 지루함이 없다는 거. 기다리고 뭐 이런 지루함이 없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긴 하는데 단기나 단타 매매를 하는데 결코 좋은 매매 습관은 아니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. 보시고 판단하시고 뭐 이슈가 되는 종목이나 최근에 뭐 급등하는 종목 뭐 있을까? 등락폭이 좀 심한 종목이 뭐 없나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한해서만 보시고 타점을 스스로 잡아서 내가 이 정도면은 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. 아니면 이슈를 스스로 찾아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를 찾아보고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땐좀더 올라가는 게 맞다. 아니면 이 이슈는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런 장단점을 스스로 다 파악하시고 그리고 매매에 임하는 게 좋다. 어느 게 좋고 뭐 어느 게 나쁘다 이런 그런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100종목이기 때문에 한 4분,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. 저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서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고 저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고 돈을 다 잃은 사람이에요. 돈을 다 잃고 주식에 너무 큰 많은 돈을 쓰고 너무 많은 돈을 끌어다가 주식에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식을 할줄 알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돈만 이빨 땡겨와서 그때 뭐 그때 당시에 대선주 한다 해가지고 대선주 뭐 5%는 뭐 구습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매득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여기저기 다 빌려갖고 한 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 한 30%? 한 20, 30%를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왜 빠질까?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는 건가? 그럼 시간이 지나도 뭐 계속 빠지니까 저는 뭐 한두 달 정도 뭐 5%, 한달두 달이면 뭐 5%는 간다 이래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이제 그것도 얘기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래 안 되더라고요. 한20% 정도 빠졌을 때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팔아도 살 종목이 없었어. 이걸 팔고 어떤 종목을 사야지 본전이 될까? 응? 30%가 빠졌을 때 아, 20%때 그냥 팔을 걸. 근데 이제 몇천 몇억이 되는 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 감당이 안 돼요.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갔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뭐라 해야 되죠 거의 뭐 매일 표정이 계속 안 좋았죠. 이거 일할 맛도 안 나고 회사가 일하면 뭐 하루에 빠지는 돈이 한달 월급보다 더 많이 빠져버리는데 한달새 빠지게 일하는 돈이 내 오전장에 빠진 것만큼 더 많이 빠지니까.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을 때내 1년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일주일 만에 날아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뭐죠. 그러니까 삶이 혹시 피폐해졌지.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팔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복구할까 이러면서 이제 좀 빨리빨리 매매되는 게 없을까 하면서 이제 단기나 단타 뭐 급등주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막 해가 물론 뭐 수익도 많이 났었죠. 거의 이제 한50% 정도 손실 났다가 거의 한 90%까지 이제 본전값 거의 다 왔을 때인데 뭐 그러면서 또 손실 났다가 올라갔다가 손실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했었어요. 그걸 한 1년, 2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돈을 다 잃었죠. 그러면서 좀더 공부를 많이 했고 뭐가 잘못됐을까? 뭐가 잘못됐을까?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더 많이 했죠. 그럼 지금은 뭐 지금 주식을 한다 해도 돈을 가지고 뭐한 1, 2천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주식을 1, 2천 줄 테니까 네 주식 할래 이러면 저는 그 돈을 저금할 겁니다. 한 1천만 원이면 저금할 거예요. 저금. 예금 적금 뭐 이런 걸할 겁니다.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. 한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할래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. 한번 해볼까 뭐 생각은 들겠지만 한 1, 2천 넘어가면 저는 아마 예금 적금할 겁니다. 주식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. 주식을. 근데 끊을 수 없는 게 주식이라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. 한 100종목 다 봤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